냠냠이 식구들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이렇게 손맛 할머니 이렇게 맛있는 거 들고 왔습니다. 6월 달에 감자를 캐는 달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늦었어요, 감자가. 그때 캤는데 이거는 감자 송편, 이거는 감자 전 부치고, 이거는 감자 옹심이, 이거는 얼갈이 통배추 김치. 이렇게 감자로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맛있게 먹어볼까요? 맛있게 먹어봅시다. 자, 먹어봅시다. 옹심이. 옹심이. 옹심이 이거 1년 만에 한번 먹네요. 작년에 옹심이 먹고 처음 먹는 거예요. 냠냠 식구들 뭐 드려야지? 송편을 드릴까? 응? 송편이 나을 것 같아. 감자 송편. 이게 감자 송편인데요. 농사 지은 콩 넣고 했더니 아주 맛있어요. 강낭콩. 맛있게 드세요. 쫄깃쫄깃하다. 감자 송편이요. 전에는 생감자 갈아가지고 이렇게 가라앉혀갖고 했는데, 그거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냥 감자를 쪄가지고 그걸 부셔서 하면 이 감자떡이 금방 굳거든요. 쪄놓으면 금방 굳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안 굳는데요. 저녁 때까지도 안 굳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감자 쪄가지고 농막걸 조금 넣어서 그렇게 해봤어요. 저도 처음 해본 거예요. 이따 봐야지 이제. 맛있네.
아, 얼갈이 송배찌김치. 맛있다, 진짜. 무슨 얘가 쫄깃쫄깃하네. 먹어야 돼. 이렇게 덕분에 제철에 나는 음식으로 이렇게 맛있는 거 해서 먹네요. 맛있어요. 별식이에요, 별식. 요떡은 밤, 가을에 속을 파서 냉동실에 넣었었어요. 그 밤 속을 넣은 거예요. 설탕 좀 넣고, 밤. 맛있다. 이렇게 쫄깃하면서도
참치가 맛있어. 김장김치하고는 또 다른 맛이네. 일단 한번 먹어볼까? 감자채에서 이렇게 그냥 부쳤는데. 맛있네. 바삭바삭해. 할머니라 그런지 이런 건 먹고도 김치 먹어야 돼. 김치 없으면 못 살아. 김치 하나 더 먹고. 그만 먹어야 돼요. 배불러. 아유. 아유, 너무 잘 먹었습니다. 덕분에. 아, 이렇게 감자 농사를 지어도 이런 걸 어디 그렇게 쉽게 해 먹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먹느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먹어보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장마철이란 그런지 후덥지근하고 아주 그냥 덥네요. 막 몸들 조심하시고요. 늘 좋은 이렇게 시간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또 올게요.